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르는 음악은 마음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표현,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 이거는 음악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첩경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음악의 그 종교입니다. 시편만 하더라도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거의 시편은 음악하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감성, 마음에 해당하는 느낌에 해당하는 감성과 그다음에 높은 그 수준의 지성,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 지성과 감성의 아주 잘된 조화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성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움과 로고스가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잘 조화된 이성과 감성은 그거는 헛된 이단들의 이론을 물리칠 수 있고 또 헛된 광신적인 그런 필요 이상의 마음의 표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광신적인 마음의 표현 이런 것도 이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2000년간 지성과 감성의 아주 높은 차원의 조화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제2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첫 장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어느 작은 한 부분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태양계가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이 태양계에 대한 탐사, 이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창조에 대한 말씀, 원리,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 여기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빨간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은 태양 중심론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 아주 조화로운 그 이치에 의해서 돌고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태양계는 지구 중심으로 창조된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양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지구로 나타나셨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식이 일어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일식이라는 거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태양빛을 차단해서 가려서 생겨나는 증상인데, 만일 달이 좀 크기가 작다든가, 그러면 태양을 다못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 주변에 이렇게 고리가 생길 것이고, 달이 좀 크다, 그러면 태양을 너무 크게 덮어가지고, 일식의 그 시간이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달을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완전히 태양의 사이즈와 똑같이 지구에서 보이는 그러한 크기로 달이 태양을 덮습니다. 그거는 이 지구 창조됐을 때 누가 지구에서 본 그 안목으로 디자인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구 바깥에서 다른 데서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나겠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태양이 지구의 100배입니다. 정확히. 그럼 지구는 태양의 100분의 1이고 달은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달은 태양의 4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약 1억 6천 뭐 400 몇만 킬로미터입니다. 아 1억 5천 400 몇만 킬로미터 정확히. 달과 지구까지 거리가 또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40만 킬로미터라고 하고 태양과 지구까지가 1억 6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40만 킬로미터의 400배입니다. 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달이 태양의 400분의 1이고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400분의 1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다 보니까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가 1억 6천만이 조금 못 됩니다. 4서 16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확하게 몇만 킬로까지 다 설명을 하면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으로 로고스로 지구와 달과 태양에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지구 중심에 섰다 이래. 태양 중심에 선 게 아니고 지구 중심에서 일식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거고 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가지고 달빛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 형상이 지구가 딱 달을 전체를 딱 덮는 그것이 디자인이 그렇게 완벽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 바깥에서 누가 창조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45억 년 됐다는데 인간이 그때 45억 년 전에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계셨고 로고스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로고스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우주 천문학적으로는 우리가 태양 중심입니다. 태양계가 헬리오센트릭이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창조가 지구 중심으로 창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양계의 센터인 지구로 나타나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그 지난번 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구소련, 소련에서 먼저 우주를 개발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좀 뒤졌지만 미국이 먼저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달에다 인간의 발자국을 내고서는 성조기를 꽂아놓고 돌아왔다. 그 러시아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느냐. 아니 사람이 가서 달을 직접 쳐다보는 거나 카메라를 보내서 카메라가 직접 보고 그거를 지상에서 캐치하는 거나 뭐가 틀린다 이게야. 위험천만하게 사람 달에 갔다 놨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인 카메라를 실어서 달 표면에 갖다 놔가지고 사람이 가서 본 거나 똑같이 보고 거기서 달에 있는 바위돌이나 뭐를 채집을 해서 그대로 로봇가 해서 지구를 가져오는 그 프로젝트라겠다. 그게 더 슬기롭고 현명한 게 아니냐. 그래서 루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8번을 실패했어요. 그건 달에다가 연착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상당한 속도로 가서 달 표면에 가서는 낙하산을 펴든지 어떻게 해서 살짝 사뿐히 내리는 거. 그거 8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루나 9
아홉 번째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달에다가 연착했어요. 그것이 아폴로 계획에서 사람이 먼저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 아니 자신 만만하게 사람이 달에 갔다 온다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못 돌아오게 되면 그 간 사람은 죽는 거다. 달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채취하는 것은 카메라를 싣고 연착해가지고 사람이 가서 보는 것과 같은 파노라마를 다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또 소련이 러시아가 앞섰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기술을 많이 도입해다가 화성에다가 화성을 개발할 때 전부 연착하는 거. 그 러시아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스피릿이라든가 이런 거 화성 탐색선을 잘 접어가지고 거기다 기계를 다 넣어가지고 낙하산을 달아서 화성 표면에다가 연착시켜가지고 접은 걸 다시 펴가지고 거기서 로봇가 탐색한다. 이 원리는 소련에서 러시아가 앞섰었습니다. 달에다가 연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19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태양계 탐사에 나섰는데 달을 연구 다 해가지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나라가 우주 그 개발 선진국입니다. 거기서 이미 달 지도를 다 확보해가지고 달 우리 한국에서는 한 평도 달을 못 삽니다. 이미 그 다섯 나라가 다 사놨어요. 예, 그 달 부동산 장사는 지금 우주 선진국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성에 가서 부동산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아직 거기는 미개발이니까. 근데 화성에다가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이 뭐 로봇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도 샅샅이 연구를 하는데 뭐 물이 있었다, 뭐 화성에도 무슨 미생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그 화성에 아직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우리가 화성엔 좀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에 땅을 살려면 그만큼 우리가 우주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도 뭐 로봇을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달의 땅이 다 완전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 달에 가서 떴다방을 해볼까 했다가 이게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우주를 공부하면서 화성에 가서 좀 또 부동산 장사를 해볼까 뭐 이런 궁리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달과 화성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성을 연구하고 토성을 연구하는 거는 유럽의 그 우주국에서 카시니 허이겐스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토성의 그 달 달의 타이탄이라는 거 인데군요. 뭐 요 다음에 4강인가 거기에 토성의 타이탄 한 거를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계를 아직도 뭐 한 10%나 20%밖에 탐색 못했어요. 모르는 게 지금 더 많습니다. 태양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태양계의 지금 구조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 것은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 책상 위에서 뭐 사이즈를 잴 때 이 노트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이즈가 얼마 되는 센티미터로 몇 센티미터다 이게. 그 다음에 좀 먼 거리가 되면 몇 메터다. 그러고 아주 먼 거리는 몇 킬로미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먼 거리를 잴 때는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 그럼 천문 단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천문 단위가 영어로 AU예요. 그거는 Astronomic Unit.
천문적인 유닛 단위다. 그게 뭐냐 하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 이자 얘기대로 1억 5,400 몇만 킬로미터. 그것이 1AU입니다. 천문단입니다. 지구서부터 태양까지까지 거리. 빛의 속도로는 8분 한 10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은 8분 10초 전에 거예요. 그 빛이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예. 지금 당장 1초 전에 태양 모습이 어땠냐 그건 모릅니다. 8분 또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달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거는 약 1분 한 20초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이런 거리입니다. 달과 태양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서부터 계산해서 어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건 지구 중심 아까는 종교적인 뜻으로 얘기했지만은 헬리오센트릭이니까 태양 중심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가 몇 AU냐? 그럼 정확히 5AU입니다. 즉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의 5배예요. 그 다음에 토성까지는 10AU입니다. 10배예요.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고 명왕성인데 명왕성은 제외시켰어요. 우리 태양계 가족이 못 된다 그래서 제외시켰는데 그 명왕성까지가 태양으로부터 몇 AU냐 그럼 40AU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럼 여기 그림에 다시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린 뭐냐면은 여기 그 태양의 가운데 빨간 게 있고 주변에 이 조각지 돌덩어리 같은 것이 띠가 있어요. 이게 운석띠입니다. 아, 운석띠인데 이 운석띠 안에 있는 행성을 내부 행성이라고 그러고 운석띠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외부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석띠 안에 있는 내부 행성들은 암석형이라고 합니다. 암석형이라는 건 뭐냐면 흙과 돌, 물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도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암석형입니다. 내부 행성이니까 화성도 그래 돼 있고 다 흙이 있어요. 흙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성서부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가스 형태입니다. 여기가 동그란 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흙이나 딱딱한 게 아니고 가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면은 그냥 뭐 파괴되는 게 아니고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가스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닫힙니다.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은 어떤 물체가 거기 부딪히더라도 망가지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상처는 입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복원됩니다. 이러한 가스 형태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의 10배입니다. 그리고 태양에는 10분의 1이고 크기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부 행성과 외부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태양계 탐사에 했냐 하면은 토성을 도는 그 토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성, 금성, 그 가까운 우리 지구와 가까운 금성도 연구하고 금성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일본에서 우주 개발하는 데서 태양계 연구에서 금성 연구는 거의 일본이 굉장히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금성의 그 주위를 도는 그런 우주 탐색선을 일본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달에도 물론 일본에서 보내고 그런데 수성은 너무 뜨거워서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성을 미국에서 많이 거기다가 뭘 탐색선을 보내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수성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 그 다 연구가 못 됐고 금성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됐고 지구는 또 지구대로 지구 과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죠. 북극, 남극, 뭐 적도지대, 뭐 지구 연구 많이 하고 달과 화성에 대해서는 나사와 미국의 나사,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뭐 이렇게 유럽 연합 여기서 달에 대해서 많이 탐색하고 2020년에는 달에다가 미국에서 인간들이
가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겠다. 또 러시아에서는 2030년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달 기지 건설하는데 한국에서 좀 같이 해줄 수 없느냐. 근데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에 뭐 돈 내라는 얘기지 우리더러 기술 제공하라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달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 다 했는데 우리는 그 기지 건설 안에 돈 좀 내놔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우주 과학이나 우주 연구에다가 막대한 돈을 나사처럼 미국처럼 지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달나라 기지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태 있죠.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5년 남았죠. 그러면 이제 달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달에 가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으려면 달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 그 표면 아래에 물이 있냐 없느냐 해서 미국에서 연구했는데 물이 있다 알았어요. 그 물만 있으면 지구에서 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은 달에 사람이 달 지하로 내려가서 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외부로부터 온도를 지하로 끌어내려서 밤에 온도가 상당히 내려갈 때 추울 때는 낮에 온도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에 달 지하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가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달에 가서 우리가 호기심에 의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요람을 벗어나서 지구를 좀 벗어나면 뭐가 있겠나는 호기심이 있는데 달에 가서 살아봐야 지구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달에 가서 죽기 꼭 알맞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연구한 게 요번 우리 강의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목성에도 자기장이 있고 화성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구에 있는 자기장은 우리가 그냥 지구 표면을 걸어다니더라도 우주선이 침투해서 우주선 맞아가지고 우리가 죽는다든가 그렇게 안 되긴 그 자기장이 다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풍이 있어요. 태양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솔라 윈드인데 그게 지구에 굉장히 강하게 와서 부딪혀도 그 자기장이 벗겨지지 않아요. 목성은 자기장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목성의 꼬리만 이게 꼬리만 자기장이 남아있고 거기 벗겨져가지고 그런 자기장이 없는 데 가가지고 생명체가 살았다가는 우주선 맞아서 그냥 죽습니다. 그럼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지구 안의 생명체가 표면에서 그냥 우리가 뭐 일광욕한다고 옷도 안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달이나 화성에는 우주복 입어야 되거든요. 아 거기 가서 그냥 지구처럼 아 맨몸으로 다녔다간 단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말이야. 응? 그 놈들은 옷에 입으려고 길쌈도 안 하고 뭐 창고에다가 곡식을 놔드리지도 않는데 응? 얼마나 그 입은 깃털들이 아름답고 응? 겨울철에도 얼어 죽는 법도 없고 응?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날다가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이거야. 내가 그 말 생각난 게 그 베네치아에 갔다가 거기 광장에 있는데 비둘기들이 막 내려앉아서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 앞에 그냥 오그리게 손 놓으면 손 위에 올라와 앉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가만 봤는데 야, 그 머리에서 깃털이 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베네치아에서 비둘기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손에 아주 가만 앉아 있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깃털이 다 이래 돼가지고 목으로 내려와가지고서는 또 색깔이 변해가지고 목을 움직이는 데는 그 깃털이 따라 움직이고 날개를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긴 깃털이 다르게 생겼고 이야 그 새 한 마리 하나님께서 그 입힌 거 보게 되면요 이야 그 하나님이 패션 디자이너도 그런 디자이너가 없어요 새 한 마리에다 대가 이런 거 내가 한참 봤습니다고 근데 그 비둘기가 내가 자기를 연구하고 그러는 줄 아는지 안 날아가고 계속해서 내가 좀 날개를 안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지가 날개 펴고 뭐 이래서 그 비둘기하고 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 그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를 이렇게 쓰다듬고 1인 1인인데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좀 우리가 살 수 없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뭐 이상한 거 입어야 되고요. 뭐 이게 뭐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제일 살기 좋다는 거는 달에 가서 한 달만 있다 보면 알아요. 아이고 지구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는 태양계 지구 바깥에 나가보면 더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 지구에 물이 이렇게 많아요. 물이 많은 이유가 내가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릴 거는 로고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기에서 보면은 물의 존재인데 이게 지구에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옆에 금성이나 화성에는 왜 물이 이렇게 없느냐? 옛날에 수분이 있었다는 흔적만 있고 지금 메마른 사막 같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억 년 과거로 돌아가면 지구가 한 4억 5천 년이나 좀 나이가 됐을 때 외부 온도가 거의 6000도 지금 태양의 그 흑점 있는 것만큼 뜨거웠답니다. 그런데 그리로 운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다량의 운석들이. 그런데 그 운석들은 물을 담아가지고 있었어요. 물이 차가운 공간에서 멀리서 얼어가지고 그 안에 얼음덩어리가 된 것이 6000도가 되는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서 녹아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화성에 떨어진 것보다 많은 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과 육지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게 되면 75% 대 25%입니다. 물이 75%고 육지가 25%예요. 3대 1입니다. 이거는 디바인 비율이에요. 신적인 비율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물이 증발해가지고 대기권이 형성돼가지고 수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화성에도 많은 운석이 떨어지면서 물이 생겼는데 75% 대 25%의 3대 2의 1의 비율이 생길 만큼 많이 운석이 떨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수분이 자꾸 증발했습니다. 근데 지구는 3대 1의 비율이 딱 오자마자 차단됐어요. 그래서 수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형성되면서 외부의 운석들이 들어올 때 대기권의 마찰로 인해서 타서 표면에 도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75%의 물이 더 늘고 80%, 90% 그렇게 되질 않고 그 75% 대 25% 비율에서 스톱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40억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비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75%가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아닌 것이 뼈나 살과 뭐
그게 25%인데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말르면 안 됩니다.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그게 조직체가 수분이 있는 겁니다. 간이 완전히 말라서 돌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도 수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골수라는 것, 뼈 안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수분이 75%예요. 그리고 수분이 아닌 것이 25%입니다. 거기서 그 비율이 달라지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75%의 수분이 70%로 줄었다. 그러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하든가 뭐다든가 우리가 몸 안에서 무슨 분비물이라든가 전부 수분입니다. 그 수분의 75%가 내려오게 되면 몸에 이상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79%의 그 물이고 21%의 육지입니다. 이래서 자꾸만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도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폭풍도 생기고 토네이도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물과 육지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75대 25 비율로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비율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윤 발생이 됐다 이게. 근데 100%를 다 나 혼자 가지겠다 하니까 그 다음 날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25%만 내 거고 75%는 내 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지속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절대로 25%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27년간에 성장한 거는 이건희지가 자기 개인이 25% 이상 주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십몇 프로고 뭐 딸 이름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거를 하더라도 25% 스톱했어요. 그분이 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윤 발생이 될 때 25%만 내 것이고 75%는 투자하고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우하고 이런 거로 가야 사업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다 부도나고 안 되는 경우 보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게 내 사업체인데 말이야 내가 50% 이상은 가져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75% 대 25%라는 건 이거는 소위 신적인 그 비율입니다. 디바인 그 프로포션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헬륨과 수소만 존재했는데 수소가 75%고 헬륨이 25%였습니다. 이래서 25% 대 75%가 지금까지도 우주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물도 그런 비율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데에도 75대 25 이 비율로 나가면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태양계 지구가 물이 안 없어지고 45억 년 동안 이 나이 동안에 뭐 한 5억 년 뒤에 물이 생겼다 하고 40억 년 동안 이 대기권이 형성되어 있고 물이 이렇게 이 수분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물이 75%고 육지가 25%라는 황금률 때문입니다. 이게 이 황금률의 이상이 오면요 지구의 운명이 얼마 못 갑니다. 화성처럼 됩니다. 다 지구가 메말르고 대기권이 훼손되고 그러면은 수분이 증발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화성처럼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지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된 겁니다. 이러한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는 센터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구를 벗어나면은 태양계 내에는 지구처럼 사람이나 생명체가 동물도 잘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저는 이런 우주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내가 살고 싶은 이상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는 그 자연 파크가 있어요. 내추럴 파크가. 거기 얼룩말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 얼룩말 참 평화롭게 삽니다. 그 얼룩말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그거 요 얼굴에는 또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만이 그 무늬가 이거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새끼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무늬가 안 변합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적인 얘기 하나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 교향곡 제2번을 심포니 넘버 2를 작곡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시편을 읽고 가사를 지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레스 바스 오뎀 하트 로베덴 헤른 그 가사가 그럽니다.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합창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체 연주 시간이 한 75분 되는데 그 중에서 25분이 오케스트라만 하는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분이 합창과 솔로와 독창과 그런데 그 25분 동안 하는 게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생략하고 그냥 합창서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왜 멘델스존이 25분 동안 그런 작곡을 했냐 그러면요.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우주과학자였어요. 모세 멘델스존이. 그리고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할아버지가 우주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우주에서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희로애락이 있다. 그래서 은하계끼리 좋아하는 은하계끼리 서로 만나서 한 몸뚱아리가 되고 싫어하는 거는 몸이 하나인데도 분리되고 또 멀리 있는 은하계 때도 좋아하는 은하계끼리는 서로 별과 별끼리 교신하고 이런다. 이 지상에서 있는 희로애락이 우주에도 있다. 그런 걸 가르친 사람인데 멘델스존이 작곡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그 찬미의 노래인데 누구를 찬양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겠느냐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세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악장이 우주의 태동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악장이 태양계의 질서고 셋째 번 악장이 마지막 악장은 경건한 장소로서의 지구입니다. 아 이거는 그 누이가 멘델스존 누이가 아주 굉장히 또 재주 있는 탤런트 있는 음악가였는데 누이에게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5분이나 시간이 걸리는 심포니를 앞에다 작곡한 이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태동한 것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은하계끼리 서로 합하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고 이런 걸 그 다음에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돼서 그 태양계의 운행이 얼마나 질서정연하냐 그거를 찬양하고 마지막엔 경건한 장소로서의 지구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합창이. 그런데 그 마지막 악장을요. 표시를 뭐 알레그로 아다지오 뭐 이러잖아요. 뭐 알레그로 비바체 뭐 그리고 무슨 뭐 몰토 아다지오 뭐 이러는데 이태리만 하는데 이거는 음악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다지오 렐리기오소. 아 그거 종교적인 아다지오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다지오인데 늦게 하는 건데 종교적으로 하라 그건 찬송가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종교적인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지만요. 내가 그 멜로디를
사막장에 처음 나오는 멜로디를 잠깐 노래를 부르면요. 예. 딴띠라라라라 딴딴따 완전히 찬송가입니다. 바이올린 형말이에요. 찬송가. 그 연주할 때에는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다지오를 하라. 그냥 아다지오를 하지 말고 그냥 늦게 한다. 종교적인 심정을 하라. 그래서 경건한 장소로서의 지구를 그 오케스트라 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때 초대받아서 와서 그 멘델스존 이 곡을 연주했어요. 서울의 성남아트센터에서. 그때 앞에 25분 되는 걸 했습니다. 그거를 들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다들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사에다가 제가 연락했어요. 내가 우주 공부했어요. 거기다가 로그인한 게 있어요. 나사에. 그래서 그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것들을 다 보내달라. 그래서 우주의 태동과 관련된 거, 빅뱅에서부터 뭐, 거기 은하계끼리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계의 운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구의 뭐, 이런 거, 허블 망원경이 지구 연구하는 거, 지구의 표면이 어떻게 생긴 거, 그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 25분 동안 지루하니까 모니터에다가 쫙 연주하면서 그거를 영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라. 그게 그런 그 음악이 그렇게 매칭이 되느냐? 어?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도 우주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하는데 우리 박형주 목사님 그 바쁘시지만요. 제가 그 멘데스존 그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오늘 계신 분들에게. 메일로 다 보내드리세요. 그래서 앞에 부분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 거에 그 우주 그 광경 이 디스플레이 하면서 음악하는 거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주의 태동, 그다음 태양계의 질서, 경건한 장소로서의 지구. 그러게 그 앞에 전주가 25분인가 있고 나서. 50분에 해당하는 합창이 나옵니다. 그를 제가 직접 75분간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음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멘데스존도 우주적인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한 사람이다. 또 음악을 생각하면서 우주를 생각한 사람이다. 또 베토벤은요. 귀가 먹었어요. 먹었을 때 베토벤 선생님이 낙심이 되니까 그 자살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일리겐 슈타트라는데 그 비엔나 숲속에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데인데 거기서 뭐 여관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유서를 썼대요. 그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쓰고 나서도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서에 뭐가 되어 있냐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 파트는 내 재산이 뭐 얼마 있는데 베토벤은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에게다가 조카에게다가 넘겨준다. 그러면 뭐가 있고 이랬다. 내 지적 소유권도 있고 뭐 출판사의 악보 이것도 내가 다 권한을 저작권 권한을 넘겨준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라이팅으로 그 쓴 거를 제가 그걸 판독하려고 물론 활자화한 것도 있지만 베토벤의 핸드라이팅을 그 자살하기 직전에 유서처럼 쓴 거니까 그래서 직접 읽어봤는데 하나님 잘못 쓰신 분입니다. 내게다가 음악하는 소질을 주시지 말던가 음악한 소질을 주셨으면 청각을 가져가지 말던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그런 과오를 범하신 분입니다. 이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더 이거는 극심한 범죄입니다. 이거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래서 작곡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청각을 이걸 가져가신다. 그리고 나는 작곡하는 재주는 주셨다. 이율 배반이다. 그런 유서를 쓰고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내가 그 제 얘기가 재밌어. 내가 조금 한 5분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왜냐면 왜 안 죽었냐면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비엔나 숲속에 산책을 한번 하고 죽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산책을 하러 나왔대요. 나왔는데 바람 소리가 나서 이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불긴 한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발도 담그고 그랬던 시냇물이 있는데 시냇물 절절절절절 흐르는 소리가 눈에는 보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천둥 소리가 나는데 뭐 뇌성이 벙긋벙긋 하는데 아주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무슨 결심을 했냐. 내가 이대로 이 음악하는 재주 있는 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옮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래서 작곡한 것이 교향곡 전원교향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냇물 소리 나오고 새 소리도 나오고 훌륭히 막 새 지저귀는 소리 그런 거 나오고 천둥 소리 나오고 바람 소리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전원교향곡에. 그것이 베토벤이 음악으로 남긴 유서입니다. 내가 작곡가로서 자연에 못 듣는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6번을 전원교향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자기가 못 들으니까 문 앞에다가 그 노트를 달아놨어요. 달아놔서 나한테 용모가 있는 사람 내가 못 들으니까 여기다 적으라 이거야. 그럼 내가 읽어보고 다음날 뭐 만나서 뭘 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작곡을 위촉하든가 뭐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작곡을 하는 중에 나가서 누가 그 노트에다 뭘 적었나 보려고 보니까 막 욕만 잔뜩 썼어요. 거기다가 네 이 귀머거리야. 너는 네가 못 들으니까 작곡을 듣다 오른다 이거야. 그 나팔 소리, 북소리 말이야. 그걸 작곡이라고 하냐 말이지. 운명 심포니 5번. 따다다다 따다다다 그냥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뭐 이래 막 따다다다다 막 부기막치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은 게 그런 음악이야. 아 잔잔한 바하나 모차르트 막 들었는데 뭐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뭐 그냥 쿵짝쿵짝 뭐 이러니까 이거 다 듣다 나갔대요. 아 내가 거기다가 썼었어요. 네가 작곡으로는 이 말이야 귀가 먹었으니까 그것도 작곡이란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이 말 고막 떨어지게 생겼다 이게 네가 작곡하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거. 그러고 넌 나쁜 놈이다 아마 이런. 그래서 그 노트를 들고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이렇게 글로 쓴 걸 봐도 화가 나는데 저놈을 직접 저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반비칠 뻔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문을 썼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귀를 먹게 해준 게 참 고마운 일인데 이 세상에 온갖 비방과 잡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말이야. 오로지 천상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음악만 들으라고 나를 귀께 귀를 먹게 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는 걸 그 일기장에다 썼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죽을 생각 안 하고 20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베토벤의 얘기 왜 하냐면요. 그 다음서부터 그 심포니 6번 그 작곡하고 난 뒤서부터는 베토벤이 작곡이 다 우주음악입니다. 심포니 넘버 9도 그 우주음악이에요.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굉장히 그 연주하기가 어려운 걸 작곡했는데 그 우주음악입니다. 전부가 다. 그게 뭐가 하나 있냐면요. 그 32개 작곡했는데 30번인가 29번인가 거기에 하여튼 오프수로는 109번인데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베토벤이 그 비엔나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2년간 했어요. 그럴 땐 데칼트의 철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시절에는 그 데칼트가 한 베토벤보다 한 뭐 200년 전 사람인데 뭘 가르쳤냐면 우주에는요 미세한 파장이 있다. 그 파장이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듣질 못해서 그렇지 우주 음악이다. 어? 그게 스페이스 심포니다 이거야. 이런 거를
그 우리 가청 그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다. 그게 아주 미세한 파장이다. 이런 거를 베토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데카르트 철학에서. 그래서 그 우주음악이라는 게 파장이 되기 때문에 그 피아노 소나타 오프스 109번은요. 마지막 악장의 휘날라에 가면 트릴만 나오는데 트릴이 따라라라라 트릴을 계속 오면서 멜로디가 나오는데 우주의 미세한 파장에 태양계가 별이 움직이고 그런 것을 피아노 건반 위에다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트릴을 끊기지 않게 그 다른 멜로디도 하면서 손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피아노 치시면 안 돼. 그게 끊어지지 않게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라라라 트릴을 하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다 트릴이 끊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트릴을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이 백건우예요. 아, 그분이 그 곡 하는 건 그냥 그 트릴이 안 끊기고 그냥 계속 나갑니다. 어떻게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이네요. 그게 우주의 미세한 파장이다. 그 파장이 우주의 그 코스믹 심포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강의를 들어서 베토벤이 귀가 먹고 난 뒤에 내 이 먹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지상에 있는 잡음 듣지 말고 우주의 멜로디만 듣고 작곡해라. 이 생각이 난 다음에 금방 작곡한 게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그거 연주하려면 저거 다 사놔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베토벤 소나타 32번 중에서 29번 오프스 109 109입니다. 그 마지막 악장에는 트릴 속에서 트릴이 계속되는 속에서 멜로디가 그것이 우주 음악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강의 태양계에 대한 탐사. 이 태양계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그 로고스로서 아름다운 그 철저한 것으로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다음 강의에는 목성과 토성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태양계 강의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토벤 음악 해설을 한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